오늘의 집은 1호선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정남향이라 조명 없이도 언제나 밝습니다. 감각적인 주방은 볼거리가 다양하고요. 기본 옵션도 풍부합니다. 인테리어마저 완벽한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2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전 세대가 정남향의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3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부천역이 가까운 만큼 대형마트 이마트를 비롯해서 CGV나 롯데시네마 등 상당히 다양한 역세권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00%가 넘죠. 왜냐면 세대수가 22세대인데 주차라인은 26대 그려져 있으니까 100%가 넘습니다.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지부터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은 면적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한쪽 벽면은 템파보드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괄 수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맞은편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까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디퓨저나 아니면 뭐 다양한 용품들 이용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하단부 띄움 시공되어 있어요. 데일리 슈즈 간편하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투명 유리와 블랙 컬러 프레임이 아주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네요. 자, 전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함이 장난 아닌데요? 엄청 밝죠? 네. 오늘의 집 정남향이에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엄청 밝습니다. 네. 조명 없이도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적도, 거실 면적도 상당히 널찍해요. 네, 정말 널찍한데요? 바닥은 헤링번마루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소파월도 충분합니다. 지금 코너형 소파를 놨는데도 네. 면적이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저 정도면은 4인용 네. 이상인데? 아, 지금 이거요? 네. 그렇죠. 큰 소파 놓기에 충분한 면적이에요. 네, 맞아요. 벽면은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자, 천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천장은 층고가 높아 보이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멋스러운 메인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 사이드 쪽으로 직부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 자, TV월로 이용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무늬도 비앙코몬이어서 고급스러워요. 네. 멋스럽죠? 네. 소파월, TV월 인테리어가 달라서 밋밋함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거실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 안방이에요. 널찍하네요. 네,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퀸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네. 뭐 대형 침대를 놔도 놓고 여기 추가적으로 맞아요. 화장대 같은 걸 놨는데도 충분하죠. 맞아요. 그리고 폭을 보면 여기가 그 붙박이장 짜는 그 기준이 되는 폭이래요. 아. 그래서 옷장 필요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붙박이장 네. 놓으시면 되고요. 아, 너무 좋죠. 자, 첫 번째 안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면적은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 맞은편 쪽 여기를 이제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수전이 있나 보죠? 수전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아, 예정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남향이니까 네. 천장에 건조대 설치한 다음에 자연건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분양... 그냥 가시길래 네. 네. 왜 그냥 가시지 생각했어요. 분양이 지금 말 안 해줬으면 네. 그냥 갈 뻔했어요. 아, 욕실만 지금 설명할 생각에 네. 자, 여기 서브 욕실이고요. 서브 욕실도 뭐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한 면적인 것 같아요. 뭐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작다는 느낌이 없죠. 네. 거기선 뭐 안 보이실 텐데 휴지거리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기 위쪽으로 수납장 되어 있고요. 네. 반달이 세면대, 샤워기 있고
아주 동그란 감각적인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참 이쁘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서브 욕실이 있는 안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메인 욕실 바로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폭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벽면 타일이 똑같아요. 그 서브 욕실도 같은 타일이었죠? 그렇죠. 무게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네. 참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 있고요. 거울이 여기는 LED 터치식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인테리어가 비슷하면서도 좀 네. 차이가 있네요.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는 샤워기 아예 분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레인 샤워기랑 일반 샤워기 있고요. 코너 선반 두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네요. 널찍하죠? 네. 자, 메인 욕실 맞은편 쪽으로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널찍해요. 기본적으로 네.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네.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좀 뭐랄까 고급스럽죠? 느낌 자체가 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네. 아주 멋스러운 아일랜드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흡기가 끝내주죠? 일단 이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아, 맞아요. 자, 조리도 공간 넉넉하고요. 설거지 편하게 하시라고 와이드 사각싱크 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자, 냉장고 자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 아니, 저 냉장고를 기본으로 주신다고요? 네, 이거 기본 옵션이니까요. 네. 입주하실 때 가전비용 부담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냉장고 비용 확 줄어들겠어요. 확 줄어들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방 바닥이 헤링본 마루는 아닌데 그래도 색감이 거실 주방이랑 똑같아서 이질감이 없습니다. 고급스러움은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 맞아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화이트 컬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되게 그 심플하고 무난한 공간이니까 침대와 책상을 놓고 자녀분들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창문이 커서 너무 좋아요. 아, 그죠. 창문이 네. 커요. 막힘도 없고요. 맞아요. 개방감도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여기는 중간방이고요.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널찍해요. 그렇죠. 네.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안방,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시고 자녀분 방을 여기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이니까. 아까 봤던 두 번째가 거기는 뭐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고요. 위치 자체가 네. 거리가 좀 있어서 안방이라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방, 중간 방이 이제 여기 있고 네. 주방, 거실 지나서 이제 안방 있죠. 맞아요. 공간 분리가 확실해요. 네. 여기는 이 정도 사이즈면 침대, 책상, 옷장 한꺼번에 비치를 하기에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네. 3m 중반이 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구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중후반부터 5억 초반까지 층별로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실입주금 등 문의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